아니, 이러는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보고 개사과 정도라도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지금 입 쳐다들라고 함구령 내리고 있는 판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권은 아니잖아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과 정도는 좀 개사과 정도는 하셔야죠. 이러고 있는데도 그입 쳐다드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닌 정권입니다. 이거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게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던 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민주당이 이겼지. 그때 전부 다 김건희 녹취록 그런 것만 털어대고 있었으니까 못 이기는 거지. 이제 정책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우리나라의 제1당과 제2당과 그리고 제3신당의 선두주자인 이준석이가 정책을 내놨잖아요. 정책을 내놨잖아요. 지금도 제 방송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전상훈이가 윤석열이를 재미있고 창조적으로 때리는 것이 즐거워서 이 방송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만 들으시면은 더 재미있고 창조적으로 때리는 사람은 김어준도 있고 이동영이도 있고 김용민이도 있고 열린공감도 있고 더 탐사도 있으니까 그런 방송을 들으세요. 전상훈 TV는 윤석열을 창의적으로 때리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승부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현재의 기후에 관한 총선의 분위기 전체를 지배하는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핵심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 붙들고 늘어지다가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큰 프레임에서 심판 프레임이 7할 정도를 7할 정도를 차지하고요. 3할 정도가 정책 프레임입니다. 정책 프레임입니다. 이제 불가불 정책 싸움도 열심히 진행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개딸로 불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오늘 내일 우리나라의 민주당 지지하는 유튜버들 상위 20개를 꽂아놔놓고 이재명 민주당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해설하고 한동훈의 저출산 정책과 대조시켜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준석의 65세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우리 최수근 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 온갖 정치적인 이야기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여야 그리고 제3신당까지 오늘 약속한 듯이 중요한 정책들을 쏟아냈거든요. 그 정책 이야기가 앞으로 선거에서 얼만큼 많은 표를 왔다 갔다 하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김건희 특검 때렸다 다음에 저기 진보당 국회의원 입 틀어박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요 불행한 분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만 하는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 최고, 김어준 최고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불행한 분들이에요. 국민들의 관심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관심보다 마치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관심이나 국민의 애탄보다 자신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민주진영의 대다수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구독자와 후원금 수입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재명의 살인 미수 사건, 이재명에 대한 테러 미수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이야기라든지, 진보당 강성 의원이 입 막혀서 끌려갔는데 그것의 진실이 뭐냐라든지, 김건희 특검이 어떠냐라든지, 다음에 그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뭘더 줬다는데 그것이 뭐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을 한테만 가서 최고 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총선에서 250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230석으로, 또 그러다가 210석으로. 결국은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이준석이가 200석 앞뒤에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겁니다.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용해인신당이나 이런 민주진보진영이 200석을 단독으로 넘어야 돼요. 그런데 195석을 얻었어. 그런데 이준석이가 25석을 얻었어. 15석을 얻었어. 국민의힘이 85석을 얻었어. 이준석이가 200석 어간의 앞뒤를 차지하는 캐스팅 보트가 되면은요, 망합니다. 이거는 선거의 승리가 아니에요. 총선의 승리가 아닙니다. 총선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는 민주 진보 진영이 200석을 단독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연합해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 이준석이한테 중간에 캐스팅 보트 가잖아요. 앞으로 22대 국회는 완전히 이준석을 위한 동무대가 될 거예요. 윤석열의 똘끼에다가 이준석이의 똘끼까지 합치면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정책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현재 지금 짜여진 구도, 전체의 선거 기후, 제가 오늘 방송에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기후는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봄날 같은 기후예요.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봄날 같은 기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80석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180석에서 190석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제 200석을 넘어서서 210석, 220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 200석의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책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책 이야기를 해서 반신반의하는 국민들,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국민들,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그래, 이번에는 민주당 찍자, 진보정당 찍자, 라고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국적 관점, 종합적 관점이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2020년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부설 정책 싱크탱크가 민주연구원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여의도연구원이고,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는. 그때 당시에는 양정철이가 2020년에 민주연구원 원장을 한던 데인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에서 총선 승리 3대 전략이라고 나왔습니다. 총선 승리 3대 전략. 이런 것도 이야기해 줘야지. 응? 2020년 총선 직전에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은 총선 승리 3대 전략이 있다. 첫 번째,
혁신 공천을 하는 거다. 좋은 사람을 공천을 일단 해야 된다. 두 번째,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정책, 좋은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이 좋은 사람을 공천하고, 2번이 좋은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3번, 사람도 좋고 정책도 좋은데 한랑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박해야 한다. 절박해야 한다.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은 총선 승리 3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3대 전략이 맞아떨어지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은 압승을 거둔다. 좋은 사람 공천하는 것. 두 번째,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책 이야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전상훈 TV의 동료 시민이 아닙니다. 전상훈 TV의 동료 시민은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와, 이거 완전히 노다지네 라고 하는 분들이 전상훈 TV의 동료 시민입니다. 정책 이야기 나오면, 아이고, 머리 지끈지끈해. 아우,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미분적분 같은 이야기야. 아우, 머리 지끈지끈해. 이러면은 끝입니다. 내일은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민주당의 이야기만 할게요. 이준석 이야기나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일은 세 개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그저께 예측한 대로 총선 시기에 제1호 공약, 뭐 지금 총선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기 전에 양로원 이제 경로당에서 점심 주 5일 점심 급식 제공, 다음에 요양비 급여화, 뭐 국가 돌봄 시스템 이야기를 세 개를 이야기했고, 요번에 네 개째인데 사실상 총선 D-100일 안에 발표된 거니까 사실은 총선 1호 공약입니다. 총선 1호 공약인데, 총선 1호 공약이면은 상징성이 있어야죠. 민주당이 어느 쪽에 표를 제일 많이 얻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소구할 대상, 정책의 타겟, 표를 모을 표의 보물단지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은 날짜에 저출산 정책이면서 사실상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도 그런 관점인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료 탑승 폐지 제도라고 하는 것을 내걸면서 했는데, 청년 세대를 겨냥한 건 맞아요. 청년들이 65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료로 타는 것 때문에 빚이 늘어나서 우리가 나중에 다 감당해야 되고, 그 쿰쿰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기분 나쁘다고 설치고 다니는 청년들 입장도 맞춰줘야 되니까 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내일 보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번 선거의 승부처 20대, 30대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표현해줬고 국힘도 표현해준 겁니다. 장기적으로도 국가정책 차원의 제1순위가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거니와, 단기적으로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선거에서 민주당을 압승을 하려면, 국민의힘이 참패를 면하려면 20대, 30대 세대들 수백만 명으로부터 표를 많이 얻는 쪽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서 주택정책 이야기는 빼놔놓고
그 1억 원 대출해주는 이야기만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길게 제가 바깥에서 방송하고 있어서 좀 여건도 불비되어 있어서 1억 원 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그저께는 제가 1억 원을 아예 무이자 대출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1억 원을 대출을 하는데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무이자를 대출해주고 무이자로 10년 동안 대출해주고 아이를 두 명 낳으면 원금을 50% 깎아주고 아이를 세 명 낳으면 1억 원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의 오늘 발표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 정책에서 억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센세이셔널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이 정책 이번 선거에서 이게 여당도 아니고 당장 집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국회에서 험난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 3년 걸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1억이라고 하는 억소리 나는 정책을 민주당이 과감하게 내놓았다는 것이 기존에 민주당이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 주가에 70% 주가에 이러던 민주당. 아, 우리 국민들 참 그 전 국민 그 와이파이 무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거 뭐 핸드폰 요금 깎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든지. 이렇게 좀팽이처럼 나라의 주인,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이라는 관점보다는 국민의힘이 원래 주인인데 국민의힘이 사고쳐서 민주당이 일단 이 나라를 대리 통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눈치만 살살 보던 것에 비해서 오늘 발표된 정책은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 정치의 주인이 민주당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 이준석이가 정책 여하를 떠나서 오늘 이준석이가 발표한 그 정책을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해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령 이준석이가 노인들 65세 이상의 무료 지하철 폐지하겠다 그 정책을 민주당이 가령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오늘 안으로 해산 조치를 당했을 겁니다. 저출산 정책이기 때문에 출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1억이 아니라 출산하면 1억. 무이자 대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원을. 그 말은 출산한다는 것의 전제를 법률적 결혼이 아니라 동거에 의한 결혼, 비법률적 결혼일 경우에도 인정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오늘 노인회가 이준석이가 발표한 것을 보고 폐륜정당이라고 이준석이를 공격을 했던데 민주당이 오늘 이준석의 정책을 발표를 했으면 오늘 노인부대에 한 1만 명이 민주당의 여의도 당사를 포위하고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1억 원. 1억 원을 아기를 낳는 준비를 하는 부부들에게 동거 부부이든 결혼하는 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요. 한 명을 낳게 되면 무이자 대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결혼을 할 때 1억 원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안 낳을 경우에 1억 원 빌릴 때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법정금리의 최저인 기준금리를 주는 겁니다. 기준금리.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입니다. 3.5%에 플러스 가산금리가 붙어서 우리가 대출금리가 5%, 6%, 7%, 8% 저기 저 가면 십몇 퍼센트짜리 카드론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아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가 있습니다. 최저 법정 최저금리. 근데 그 법정 최저금리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자면 법정 최저금리로 빌려준다는 뜻은 사실상의 무이자를 말하는 것이고 아이를 하나 낳아서 1억 원을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플러스 3에서 5% 정도의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의 핵심은 결혼을 할 때 이자를 내면서 아기를 낳기 전에라도 이자를 내면서 1억 원 빌려 가시려면 빌려 가십시오. 최저금리, 기준금리 3.5% 현행으로 따면 이제 변동이 되겠죠. 그걸로 빌려 가시려면 빌려 가십시오. 대신 아기를 하나 낳는 순간부터는 무이자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둘이를 낳으면은 원금의 50%가 당신 것이 됩니다. 셋을 낳으면 1억 원 전체가 당신 것이 됩니다. 라고 국가가 결혼한 청년들과 아이를 낳은 부부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돈을 대출해 주는 거고 여기에 따르는 예상 지출 범위가 얼만큼이 될지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1년에 작년도에 19만 쌍이 결혼했습니다. 19만 쌍. 국민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기보다는요. 와, 청년들 참 좋아지겠네. 이렇게 쓰시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돕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대한민국 남한의 윤석열 같은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채팅하시는 분들에게 스킬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 청년들, 신혼부부들 좋아지겠네. 야, 나 다시 결혼하고 싶다. 나도 신혼부부하고 싶다. 이렇게 써야지 이재명 대표님이 만드신 정책이라서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삼류 같은 짓을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요, 쿰쿰한 쉰내 난다고 해가지고 싫어해요. 역시 이재명이야, 천재명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요, 표 떨어집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좋을까? 신혼부부들, 와, 1억 원이 생기네? 아기 낳기 전에는 최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아기를 낳으면은 무이자가 되고, 둘이를 낳으면은 5천만 원을 가지게 되고 셋을 낳으면은 1억 원을 가지게 되네. 와,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게 옛날에 코로나 시기에 한 가족에 100만 원 지원금 받아본 게 유일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하나만 낳아도 무이자, 1억에 무이자에 결혼만 해도 1억에다가 아예 하나 낳으면은 무이자로 1억을 쓸 수 있고 둘 낳으면 5천만 원이 내 돈이 되고 셋 낳으면 1억 원이 내 돈이 되는데 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19만 쌍이 작년도에 결혼했습니다. 해마다 결혼 숫자가 줄어들 건데 일단 20만 쌍이라고 합시다. 20만 쌍의 전원이 최저금리로 결혼할 때 돈을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20조가 들어갑니다. 20조. 20만 명 곱하기 1억 원. 20조가 들어갑니다. 물론 20조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죠. 대출금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됩니다. 갚아야 돼요. 10년 기한 이내에 갚아야 돼요. 대출금이라는데 유의하십시오. 그거 먹고 꿀꺽 했다가는 평생의 신용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액수가 너무 적어. 사기 치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는 사기를 쳐야지. 대출금입니다. 자, 20만상이 결혼해서 20조가 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세상을 살펴봅시다. 20조가 대출이 됐는데 아이 하나를 낳는 사람이 10만 명. 그러면은 정부는 원금은 찾는 거죠. 아이 둘을 낳아서 5천만 원 가져가는 사람이 5만 명. 그러면 정부는 5조 중에서 2.5조를 신혼에게 주는 겁니다. 3명 낳는 사람이 1만 명. 1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산수 계산을 제가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 한데 내일 방송을 하면 산수 계산까지 여러분들께 해 드릴 겁니다. 이거 큰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큰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 결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자고 하면은 최근 5년 사이에 결혼해서 아기가 없는 현재 결혼한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정 기준의 신혼부부의 기준은 5년입니다. 5년. 결혼한 지 5년 이내를 신혼부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을 하면은 야 3년까지 봐주자, 2년까지 봐주자, 1년은 봐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이번 법의 시행연도를 2025년 1월이라고 가령 정했다고 쳤을 때, 1월 1일이라고 쳤을 때 2024년 결혼한 사람, 2023년 결혼한 사람, 2022년 결혼한 사람, 2021년 결혼한 사람, 2020년 결혼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거는 재정 여건과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이 대책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출산율 제고, 출산진흥 정책인데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봄, 육아가 있잖아요. 유아 시절에 육아가 있잖아요. 다음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는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출산만 관련된 저출산 정책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5천만 원 또는 둘 낳아서 5천만 원 받고 셋 낳아서 1억 원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사람들은 육아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환경일지, 다음에 사교육비가 난무를 하는 교육 시장에서, 교육에서 초중고에 들어가는 교육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 저출산 정책하고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낳는 출산, 두 번째는 돌봄, 아기 돌봄, 유아 시절의 돌봄, 세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이게 제일 3대 중요한 저출산의 3대 기조예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저출산 정책에서 제일 크게 관심을 받았던 것은 1억 원에 관계된 것으로 크게 관심을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 돌봄 단계, 돌봄 단계,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문제, 교육 환경의 문제, 이게 아구가 쫙 맞아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산율 종합대책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세 번째 단계인 교육비 문제까지 하면 너무 브로드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스탑을 시키고 아기를 낳는 출산과 다음에 육아 돌봄 문제 이 두 가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세 개를 한꺼번에 내놓으면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과 2번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3번 문제는 교육 대책이기도 하고 예? 공교육의 활성화, 사교육 비용 줄이기 문제이기도 하고 저출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영역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1번, 아기를 낳는 것, 두 번째, 육아를 하는 것, 이거는 순수히 저출산 예산이에요. 100%. 그런데 교육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거는 교육 예산과 저출산 예산이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민주당이 발표했는 정책은 1번과 2번 정책이에요. 생애 주기에 있어 가지고 1번과 2번 정책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게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그래서 첫 번째가 임대주택에 관련된 주택에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억 원에 관련된 이야기고 세 번째가 아이 돌봄 서비스고 네 번째가 모성 보호, 여성 지원 있는 겁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거 파워포인트 7장 표지 포함해서 8장짜리인데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만들어 놨어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논란이 돼야 됩니다. 벌써 이준석의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료 폐지는 노인회하고 붙으면서 이준석이가 만세 불렀어요. 노인회 여러분, 대한노인회에서 이준석이 폐륜 정당이라고 공격하니까 아이고 폐륜이라고 공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논란이 우리 개혁신당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1억 받는데 임대주택 받는데 여성 경력 단절 지원 받는데 국가적인 아이 돌봄 시스템 지원 받는데 이 이야기를 갖고 논란을 만들고 특히나 이번 국가정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써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댓글을 보면요. 아이고 또 민주당 또 시작했네. 현금 퍼주기, 헌금 퍼주기, 현금 퍼주기. 너네들은 맨날 퍼주는 것밖에 모르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댓글 보시면은 예측이 되잖아요. 실제로 댓글 보면은 그렇게 네이버 댓글을 장악하고 있는 저짝의 이 일배충들과 이런 애들이 쏘는 것이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와, 민주당 또 현금 쏘는 거 시작했네. 그 돈 어디서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1억 이야기를 갖고 논란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찬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너 이것도 이해 못하느냐? 찬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1억 이야기를 선거 기간 중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결론이 안 내려져요. 절대 다수가 다 지지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66대 33. 3분의 2는 민주당의 입장을 찬성하고 3분의 1은 반대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100대 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로부터 1억 받아서 국가로부터 결혼 축의금을 1억 받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1억 원을 일단은 국가에서 축의금으로 주신다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집안에 살림에 잘 보태쓰고 특히 아이를 낳으면은 무이자로 빌려주시겠다고 하니까 아이를 하나 낳겠습니다. 둘을 낳게 되니까 원금의 5천만 원을 저희 것으로 등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통장에 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준석이 발생시킨 노이즈가 100이라면 민주당의 1억 신혼부부 1억 지원은 노이즈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란 놈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준석이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이즈가 이니셔티브예요. 선거 기간에 가면은 노이즈가 이니셔티브입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노이즈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준석이가 어떤 여성을 성추행했다. 이러면은 부정적인 노이즈로 그냥 벼랑으로 몰리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갖고서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노이즈 마케팅은 여기에 본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3년 전에 있었던 무상급식 제도,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까지 받았던 무상급식 제도의 노이즈는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노이즈보다 강했던 노이즈입니다. 그전에 2007년, 2008년에 이명박 시절에 747 발전대책, 그리고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노이즈 있지 않습니까? 정책 분야의 노이즈는 그런 것이 노이즈인데요. 그 노이즈를 압도할 정도로 무상급식, 전 국민 무상급식, 이병철이 손자도 무상급식. 이게 노이즈가 압도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저출산 종합대책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신고이기도 하고 총선 정책 1호 정책인데 발표하는 방식이 너무 구려요. 노이즈를 그만큼 못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주다 싶어요. 똑같은 회의장에 앉아서 이재명 앉아 있고 다음에 손주를 볼 이계호, 이낙연계였던 이계호 정책위 의장, 70대 할아버지가 떡 앉아가지고 있고. 아니, 도대체 젊은 국회의원들은 어디다 뒀고, 다음에 청년, 민주당의 청년위원들은 어디다 뒀길래, 60대, 70대들이 주르르르 당대표 회의실, 맨날 최고위원회 회의하고, 당무회의하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줄줄이 앉아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이슈도 망가뜨리게 하는데 민주당은 재주가 대단한 애들이에요. 오늘 아마 민주당이 이걸 발표한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출산율 재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날짜를 긴급하게 맞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얘네들이 형식을 어디로 갔느냐? 형식은 어디로 갔느냐? IT의 유명한 기업으로 날아가서 정책을 택배하겠다. 택배한다고, 택배맨. 한동훈이가 어느 기업에, 강남에 예정돼 있는 기업에 가서 저출산 대책을 기업 임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을 냈잖아요. 뭐 이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라면 이준석이는 오늘 했는 게 뭐예요? 그냥 국회 기자실에 와서 내용으로 승부를 봤잖아요. 내용으로 승부를 봤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준석이는 다 예측하고 있거든. 노인회에서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 김호일이가 이준석이 사진 갖다 놔놓고 때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떡 앉아가지고 중간에 떡 앉아있고 옆에 있는
도대체 저출산 대책의 전문성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단지 민주당이 현재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70먹은 전라도 노인네 국회의원이 떡 앉아가지고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걸 발표하고 기자들 질문하는데 답변도 못해가 어버버버거리고 이재명이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완 답변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갖다 놔놓고 그냥 100만원짜리 요리를 만들어내야 될 타이밍에 만원짜리 잡탕밥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정책은 뭐 나오냐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정책이 향후에 일주일 내내 앞으로 내내 성급한 전체를 뒤흔들 정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정책은 1년 내내 떠들었어요. 1년 내내. 민주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 청년 국회의원들, 다음에 영입 인재들도 있고 청년 당원들도 있고 신혼부부들도 모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모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킥오프 회의하는데 60대, 70대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재명이더만 59세, 64년생, 만 59세 좋은 날에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저께 말씀드렸죠. 선거 때는 이 정책 공약의 발표라는 것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거다.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일 좋은 노이즈는 60대 30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젊고 이쁘고 아직도 육아 문제에 관심이 있을 만한 국회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 강서구의 강선우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있잖아요. 장애인의 엄마. 아니 그 사람은 사회를 하고 있어. 목소리만 나와. 오히려 더 대조가 돼서 이계호 정책위 의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었어. 시아버지들이 나서서 또는 장인들이 나서가지고 며느리 맞는 이야기. 사위 맞는 이야기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하고서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라니까 쪽팔립시다. 쪽팔립디다. 딱 분위기가 아 이거 우리 집에 사위 드릴 때 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오는데 돈 걱정하지 마라. 시아버지 후보들이 장인 후보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막 창피해서. 난 그럴 줄 알았지. 한통성님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은 형식도 잘 갖춰줘야 됩니다. 좋은 음식은 요즘은 차려져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무슨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를 이렇게 회의장에서 당대표하고 70먹은 이계호 정책위 의장이 주도해서 발표하는 게 맞겠느냐,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분명히 논란이 있었을 거거든. 그러면 논란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에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그 연출한 영상 컨셉트 좀 오버한 컨셉트에 젊은 그 삼류 연예인
같은 청년들 아니면 청년 당원들이 나온 그 홍보 영상. 와,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애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돈이 없어, 어떻게 살 집이 없어, 어떻게 막 이렇게 꺼벙한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도 그걸 보고 나더니 저 영상은 그 일부러 저렇게 꺼벙하게 연기하는 거죠, 저게 컨셉트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자녀를 출산을 하면은 청년 부부들이 1억 원 외에 두 자녀를 출산을 하면 24평의 분양인 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고, 세 자녀를 출생하면 33평짜리의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억대 이상이에요. 재산 가액으로 치자면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억대 이상이에요. 두 자녀 출산을 하면은 24평 공공임대주택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 자녀 출생을 하면은 33평짜리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주택 공약이고, 사실 액수는 이게 커요. 근데 워낙 임대주택 그러니까 액수로 추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두 번째가 결혼 출산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되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았을 때는 무이자 50%, 100% 제공해 주겠다. 세 번째가 우리 아이, 그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데 키움카드라고 해서 정부가 출생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18살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을 넣어주면 12개월 곱하기 18년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그걸 합치면 원금이 2,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또 똑같이 넣으면 2,160만 원, 4,320만 원인데 증여세도 제외하고 이 펀드로 수익되는 것도 비과세해 주겠다. 그래서 자립시키는 초창기 돈을 넣자.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주기 위해서 현재 본인 부담금이 85%인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금을, 본인 부담금, 부부의 부담금을 2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 2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 간결하기는 다 됐어요. 더 간결하기는 못해요. 간결하게 하는 것은 각 페이지별로 간결하게 말할 수 있지, 이거를 다 뭉쳐서 저출산이라는 게 한 가지 대책으로 할 수 있나요? 1분짜리 안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1억 이야기를 메인으로 끌고 가자고 하잖아요. 노인들의 교통비, 그거는 1분짜리 쇼츠로 만들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쇼츠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망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 다음에 출산 하나 둘 셋,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양육 보육하든 아이 유아기 시절에 아이 돌봄, 그리고 아이가 초중고 12년의 의무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교육비, 여기까지가 전체가 한꺼번에 패키지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에 초중고로는 교육예산과 연관이 크잖아요. 그래서 교육예산, 교육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일도 사실은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수히 모든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 이야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돌보아서 유아기까지 보내는 것에 관련돼서 일단 살 수 있는 주택인 임대주택 문제하고, 다음에 지원금 문제, 다음에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지원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한 것은 잘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다 망합니다. 2030이 준석이 쇼에 또 넘어간다? 그 걱정하지 말고 2030이 내가 지지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2030을 어떻게 하면 더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 잘하면 되는 거지 저짝 애들이 더 잘할 걸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재명 이계호 정책위원장이 답변이 답답하니까 기본대출 이야기하고 기본사회론 이야기도 했는데 기본사회론 또 이야기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본질 환원론으로 돌아가요. 본질 환원론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이재명은 기본사회론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대출론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주택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꼰대적 방식이에요. 실용적 방식으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아,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하죠? 아, 주택이 필요하죠. 살 집이 필요하죠. 또 결혼해서 애 낳는데 뭐가 필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또 그러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아, 국가적인 서비스, 동네 서비스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죠. 여기에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을 때를 딱딱 타이밍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아기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사회론에 입각해서 기본주택론과 기본대출론, 기본소득론의 정책에 3대 패키지가 있는데 그런 패키지에 입각해서 신혼부부들과 청년세대들, 청년부부들에게 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사회가 뭔지, 기본주택이 뭔지, 기본대출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결혼해서 둘만 낳자. 둘 낳으면은 일단 5천만 원은 받잖아. 다음에 둘 낳으면은 24평 임대주택 그거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그거 받잖아. 그것만 하면은 웬만큼은 살아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에서 지금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자기 부담금이 85%인데 한 달에 100만 원의 돌봄 비용이 들어가면은 부부가 부담하는 게 평균적으로 85%. 앞으로 20만 원만 너가 하면은 아이가 2살, 3살에 유아원에 보낸다거나 할 때 정부가 그거를 나머지를 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 맞이해서 아들이 있어서 30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 맞이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 타이밍에 할아버지가 될 사람이 되어서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0년 전이었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신혼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근데 저는 이제 며느리 맞이해서 손주를 맞이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손주를 맞는데 하나 낳을지 둘 낳을지 이런 문제를 관심이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지원 방식도.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다 헷갈리니까 뭘 이야기를 할 건지 사람이 3개 이상은 듣기 힘드니까 집 1억 원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펀드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 펀드. 민주당이 너무 올드해요. 오늘 같은 정책에서는 이재명이 나중에 나타나고 청년들이 나서서 이것을 씩씩하고 재미있게 했어야 돼요. 세계 최고의 컨설팅 그룹, 경영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상을 이야기하지 마라. 세 가지 이상. 큰 제목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면 대분류를 세 가지 이상 하지 마라.
세 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세 개의 대분류 아래서 밑에도 세개 이상은 하지 마라. 333 내려가는 로직 트리. 맥켄지의 설명하는 방법, 로직 트리. 맥켄지 트리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는 오늘 힘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외부에 있어서 비주얼라이징 자료도 별로 없고 해서 내일 종합적으로 다시 정책 설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띠용님께서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구글 독 그거 올려놨습니다. 방송하시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 후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그 서명에 좀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옛날에는 43만 명이 1년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19만상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정말 슬프죠. 저희들 결혼했을 때도 35만상, 그 전에 결혼했을 때 40만상 넘게 1년에 결혼했는데 작년도가 19만상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내후년도는 올해는 18만상. 그 다음에는 17만상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노년에, 다음에 손자들은 청년 시절에 대한민국의 소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를 못 보시는 분들도 절반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은 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선거 정책에서 2030 청년들과 그 시아버지 될 사람, 시어머니 될 사람, 장인 될 사람, 장모 될 사람 표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지금 대위기 상황입니다. 60만 명까지 수용하던 한국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50만 명도 못 쳐서 48만 명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돈 쓰는 걸 두려워하면은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국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나 국민의힘은 내놓는 정책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만 하면은 결혼해서 애나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느냐, 적은 도움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만, 저는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방파성을 놓지 않고 볼 겁니다. 충분한 대책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현재 상황보다도 크게 개선시켜서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필요해요. 지금 턴어라운드 안 되면은, 이제 완전히 유행처럼 번질 거거든요. 유행병이 될 겁니다. 전염병이 될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 애기 안 낳는 게 완전히 전염병화 돼 버리면은 이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위기에 갔어요. 사실 0.7명으로 갔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거의 전염병이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오늘 이토추 상사 이야기 해야 돼. 내일 이토추 상사 이야기 해드릴게요. 일본 이토추 상사. 일본 이토추 상사의 이토추 상사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 상사인데요.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12년도에 이토추 상사의 직원들의 출산율이 0.6명이었습니다. 이토추 종합상사. 종합상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옛날 무역회사들, 큰 무역회사들 있잖아요.
일본의 재벌 기업입니다. 2012년도에 합계 출산율,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남녀 직원들의 출산율이 0.6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1.5명까지 늘어났는데, 2021년도에 1.97명까지 늘어났어요. 1.97명까지. 일본이 2012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의 평균 출산율이 1.41명이었다가 2015년도에 조금 올라서 1.45명인데 지금 다시 꺾여가지고 1.3명까지 떨어졌거든요. 1.3명까지 들었는데 이토추 상사에서 내세운 생산성 혁신 대책, 다음에 직원들 존중 대책을 쓰게 됐는데 이게 출산에서 일본에서 모범적인 출산 기업이 된 거예요. 1.97명, 2명까지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자료를 갖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출산율하고 생산성하고 아니고, 하여튼 인간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출산율이라는 망외의 소도까지 거두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제가 내일 자세하게